본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이천시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겠으며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62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95억 2,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전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투입 및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인구 변화 대응 등에 대한 민생 안정 분야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 조정 과정에서 사업 시기에 맞지 않게 과다 계산, 계산된 예산 등을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5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공원 녹지과 공원 테마 시설 설치 사업 예산 중 설봉공원 복합전망타워 건립권은 위치, 용도, 명칭 등에 대하여 적절한 방안 모색과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 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계획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의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번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